자, 교재에서는 요걸 그 클래스 그 패널 푸터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페이지 넨션을 만들려는 거예요. 페이지 처리를 해서 만들려는 건데 지금 이제 요거 푸터는 패널 다시 푸터는 요걸로 찾으시면 이게 그 요거 클래스 요거 그 이런 디자인 만드는 것들은 얼마든지 따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대신에 조금 저희가 긴뭐 것을 사용하셔서 이제 아이디나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쓰셔야 돼요. 지금 아이디 만들게요. 아이디 만드시고요. 여기 푸터긴 푸터인데 여기 페이지 네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네이션 뭐 아니면 푸터 푸뭐 푸터가 아니라 푸터 푸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 페이지 네이션 아니면 언더바 뭐 써주시고 뭐 페이지 네이션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네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푸터다. 뭐이 정도의 긴 거를 함께 만들어 두시면 중복이 안 되고 찾았을 때 되게 편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그 440페이지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전에 요거 한개 달아두세요. 달아주셔서 요걸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뭐 show reply 페이지라는 것을 한개 만들었네요. 그 show reply 페이지 그 댓글에 대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함수를 한개 만들었어요. 한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ow list 끝 이렇게 돼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계속 밑으로 만들어 볼까요? 댓글 이벤트의 끝 여기다가 그 사용하실 때뭐 var 쓰시고 페이지 넘버를 이렇게 한개 선언을 했습니다. 페이지 넘버는 기본 값은 1이다 이렇게 1로 세팅을 했습니다. 기본 값은 1이에요.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페이지 넘을 넘기시는 걸로 쓰시고요. var reply 페이지 푸터. 그러니까 푸터 입구로 여기서 달러 써가지고 이제 클래스니까 점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아이디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샵 붙여주시고요. 푸터인데 언더바 페이지 네이션을 위한 푸터이다. 뭐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넣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이제 소스가 440페이지 맨 위에는 소스랑 조금 틀려요. 아시겠죠? 틀린 이유는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써줬다. 이런 얘기예요. 써주시고요. 펑션 한개 만듭니다. 펑크션. 이렇게 만드시고, 펑션은 show. 보여줍니다. reply 페이지. 가로 열고. 그 다음에 reply count를 여기다 집어넣네요. reply count를 여기서 cnt count를 여기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세요. 그럼 reply count를 가지고 뭐 start 페이지, end 페이지 전부 다 구별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하기 위한 거냐면 이제 그 페이지 네이션 댓글에 대한 댓글의 페이지 네이션을 위한 처리입니다. 처리를 할수 있는 처리 함수입니다. 함수. 이고요. 여기 함수의 끝이다. 이렇게 해서 끝이다. 이렇게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show reply 페이지 끝입니다. 라고 좀 달아두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런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걸다 계산을 하고 이 reply count만 가지고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처리되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mount는 10이고요. 그러니까 10으로 무조건 댓글은 10으로 처리를 해서 페이지 계산해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써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아시겠죠? 이게 자바에서 전부 다 하고 와야지.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게 길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어렵다는 거 나오는 거죠. 코딩을 엄청 많이 짜야 되니까 찾아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찾아가기도 되게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제 VAR. 그러니까 엔드 페이지부터 계산하는 게 좋다. 엔드 페이지 계산해야 되고요. 엔드 페이지는 자바에서 했던 거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보시면. 자바에서 뭐 매드매틱스 점 이제 쉘 이런 거 썼고요. 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올림했습니다. 올림. 그 다음에 이는 페이지 현재 페이지 넘에서 슬래시 10을 나눈 다음에요. 0.0 이렇게 10을 나누시고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하세요. 곱하기 15라면
이제 이게 엔드 페이지가 됩니다. 세미콜론. 이게 엔드 페이지를 만듭니다. 됐나? 페이지덤에서 나누기 10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올림을 하면, 지금 현재 1페이지면, 1페이지, 여기가 1이면 0.1이 되고요. 0.1에서 올림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10을 하면 10이 됩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를 계산해낸 거예요. 아시겠죠? 엔드 페이지라고 써 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 계산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 VAR. 그 다음에 스타트 페이지. 스타트. 여기는 엔드 넘 페이지라고 안 쓰고 엔드 넘이라고 썼어요. 또 페이지라고 안 쓰고 엔드 넘이라고 썼습니다. 엔드 넘. 그리고 계산은 페이지 계산을 했어요. 엔드 넘 이렇게 해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넘 썼겠죠. 변수 이름은 똑같이 써야 나중에 뒤에 있는 거랑 맞출 게 편하겠죠. 그 엔드 넘에서 엔드 넘에서 이게 빼기 9를 빼시면 된다. 그래서 9를 빼면 된다는 것은 원래는 9는 이제 10에서 10-1을 한 거예요. 10-1을 해서 9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전체가 이게 10이니까 10으로 나눴고, 전체 데이터 개수가 10이니까 10이고요. 그 다음 요게 10이라고 쓴 거는 이제 맨 아래 페이지네이션에서 페이지 10개를 보여주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페이지 10개를 보여줄 때 처리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래서 10-1로 쓴 거예요. 만약에 15개를 보여주자, 그럼 10이라고 써놓은 걸다 15로 바꾸는 거죠. 15, 15, 15, 15-14. 1 빼서 1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때 저희가 이제 10이라고 써놓은 거는 10은 이제 페이지 네이션, 전체 그 화면에 보여주는 페이지의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를 의미하고요. 전전에 10으로 세팅했는데 만약에 20개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이걸 20으로 다 쓰시면 됩니다. 20, 20, 20. 되셨죠? 근데 현재는 그냥 10으로 댓글이니까 그냥 전부 다 10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10으로 작성해서 쓰셨다. 이런 얘기예요. 교재에서 요거 9라고 쓴 거는 10 빼기 1을 한 거예요. 10 빼기 1을 해서 9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VAR 쓰고요. VAR. 여기 자바에서 변수 크리터리어의 프리뷰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죄송해요. 지금 자바 쪽 한번 볼게요. 자바 쪽 보시면, 크리터리어 말고, 여기, 이쪽에 저희가 이제 크리터리어 말고, 이쪽에 부여 중에서, DTO 중에서 페이지 DTO가 있어요. 페이지, 여기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프리뷰, 넥스트, 이걸 자바스크립트에서 전부 다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변수를.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뭐 토탈 이게 전체 개수죠. 전체 개수만 받아서 이거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프리뷰, 넥스트 이걸 전부 다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쓰지. 왜 저기 여기 마이너스고 똑같잖아요. 계산식이 똑같죠? 예, 똑같잖아요. 그 자바에서 했던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점 JSP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프리뷰 이거로 쓰시고요. 자, 프리뷰 앞에가 있다는 것은 얘가 이제 스타트 넘이 그 1이 아니라는 거예요. 1보다 큰 거죠. 스타트 넘이 느낌표 이거로 1이 아니면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쪽으로 아니기 때문에 1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자. 이게 조건식이고요. 1이 아니다. 그러면 true이거나 false가 되겠죠. 지금 현재 스타트 넘이 1이면 펄스가 되고요. 여기 느낌표 1이 아니다는데 1이면 얘가 1이면 1이 아닌 게 아니니까 펄스가 되는 거죠. 이게 조건식입니다. 이거 조건식 요거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면 그 1페이지면 펄스가 나오니까 프리뷰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VAR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다음 거 넥스트는 보시면 그 엔드 넘 그 넥스트 아 그냥 펄스라고 집어넣네요. 얘는 펄스입니다. 펄스. 다음이 없다고. 예. 미래는 없다. 다음이 없다. 웃었나요? 예. 펄스라고 집어넣고요. 그 나중에 이제 고쳤을 거예요.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의심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거는 기본값은 false인데
그 나중에 이제 처리한다. 일단은 기본값 세팅. 일단은 기본값 세팅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체 페이지를 안 구했기 때문에 이게 엔드 페이지고요. 스타트 페이지예요. 전체 페이지가 일단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페이지나 엔드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보다 적으면 이제 넥스트가 트루가 되는 거야. 다음 게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나중에 이제 일단은 이렇게 기본 나중에 처리를 하는 걸로 쓰고 밑에 좀 내려가면 나옵니다. 코딩이 나오니까 써주고 일단은 기본값 false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시다. 이거 써놓은 거고요. 이제 if 문장이 만들었습니다. if 야 만들었고요. and num 곱하기 10 10을 해서 and num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곱하기 10을 한게 이제 크다. 그거 나갔다. 쓰셨고요. 그거 나갔다. reply count, reply cnt. reply cnt. cnt보다 크거 나왔다. 예, 썼는데요. 그 주석 좀좀 많이 달아주고 이제 하시면 좋겠는데, 주석도 없는데, 이제 뒤에 밑에다가 이제 뭐라고 조금 주석을 달아놓긴 했어요. 조금 달아놓고 했는데, 이거 왜 만들었지? 이거예요. 왜 만들었지?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엔드넘이 곱하기 10을 했을 때 리플라이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크거 나왔다. 이런 얘기는 제가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가 전체에 있습니다. 여기가 맨 마지막이죠. 이게 엔드넘입니다. 엔드넘에 해당되는 건데 엔드넘 곱하기 10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의 데이터의 개수예요. 여기까지 보여주는 데이터의 개수. 아시겠죠? 데이터의 개수예요. 요거랑 이제 전체 리플라이 카운트랑 비교해 본 거죠. 얘가 지금 90이라고 보면 내가 이제 100까지 있어요. 전체 데이터는 100까지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 다음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게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세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고 쓰면 거기에 이제 그세 가지고 쓰셔서 작성을 했으면 이렇게 이제 인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거고요. 그래서 이게 끝에 요거 지금 그 리플라이 카운트가 요 안에 있다면 얘기네요. 요 안에 있다면 얘가 리플라이 카운트가 더 적거나 같대요. 요게 적거나 리플라이 카운트. 요게 리플라이 카운트고요. 요게 적거나 같다. 이러면은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는 요 계산해 볼때 여기 나는 요까지밖에 없는데 요까지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이지 조정을 한 거예요. 전체 없는 페이지가 페이지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페이지 조정을 한 겁니다. 페이지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 한 건데 왜 했냐면 전체 페이지보다 뭐가 나요? 엔드넘이 더큰 거예요. 이더 크다. 더 커지면 전체 페이지로 대체해야 돼요. 대체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리플라이 카운트가 지금 현재 얘가 더 적어졌어요. 전체 데이터 개수보다 이게 엔드 넘버의 개수가 더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한 거는 그 엔드넘 이렇게 곱하기 10을 한 것은 곱하기 10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엔드넘까지의 그 요구되는 이제 이렇게 까지의 요구되는 데이터 전체 개수예요. 요구되어지는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게 엔드넘이잖아요. 아시겠죠? 계산에 의해서 나온 엔드넘보다 지금 이제 전체 데이터 페이지에 해당되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페이지 개수가 그 엔드넘에 해당되는 개수를 개수보다 적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좀 커야 되죠. 근데 반대로 비교한 거죠. 얘가 더 적다. 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는 페이지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엔드넘에다가 엔드넘. 자, 엔드넘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전체 데이터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매드매틱스 점 쓰시고요.
쉘 올림입니다. 올림 쉘을 쓰시고 올림인데 그 리플라이 카운트, 리플라이 카운트 CNT 그거를 이제 10으로 나누, 10으로 나눠서 나눠가지고 처리한 것을 올려서 쓰면은 이제 요게 페이지가 나와요. 전체 페이지 구할 때 쓰는 게 요겁니다. 이게 전체 페이지 구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전체 페이지 구하는 걸로 이게 여기 되면 전체 페이지 데이터 개수에 해당되는 개수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전체 페이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게 전체 페이지예요. 전체 페이지 구하는 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써져 있어서 예, 전체 페이지 개수 구하는 그 계산식이 이겁니다. 대체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대체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ext를 구할 수 있죠. if 또 씁니다. if 써가지고 next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 and num 곱하기 10 곱하기 10 예, 곱하기 10을 해서 썼는지 요거를 저장해 놓으면 요거를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곱하기 10을 해서 다시 이제 전체 데이터를 요것도 엔드넘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또 구해요. 아 이게 이런 잡스러운 예 수식이 지금 되게 잡스럽게 돼 있는데 예 전체 데이터를 또 구해요. 구해서 이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그 리플라이 카운터 CNT CNT보다 이거 적으면 이거 적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true로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next에다가 equal로 true라고 바꿉시다. true로 바꿔서 사용하자. 다음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이거 쓴 거는 이제 전체 현재 이제 마지막 페이지의 개수 데이터 개수가 전체 데이터 개수보다 적으면 다음 게 있다. 뒤에 있는 거죠. 뒤에 있다. 이게 next equal true 있다로 바꾸는 거죠. 데이터가 더 있어요로 바꾼다. 이렇게 바꾸시면 뒤에 있는 방향키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next equal true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시면 이제 다음으로 가는 버튼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넣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next가 true라는 얘기는 이제 다음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eview가 true라는 얘기는 앞에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아, 이게 계산은 어려운 계산을 전부 다 해놨고요. 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계산입니다. 계산. 여기까지는, 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계산. 예, 다음에 복구하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 그래서 보여줄 페이지 네이션 정보에 대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 이해되시겠죠? 사용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쭉 짜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거 원래 자바 쪽에서 웬만하면 자바 쪽에서 하세요. 예. 웬만하면 자바에서 하세요. 자바에서 하세요. 예. 그, 이 교재는 웬만하지 않았나 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가 뭘 해주는 거냐면 이제 드디어 페이지 레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슬래시 두 개 쓰시죠. 두 개. 여기서부터가 이제 페이지 네이션의 페이지 뿌리기, 페이지 표시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표시하기를 시작을 해서 써보자 이거죠. 자, 페이지 표시하기를 여기다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프리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걸 만드냐 하는데 저희가 UL 태그를 먼저 만듭니다. UL 태그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만드니까 UL 태그를 만들어라. UL 태그 만드실 때 VAR, STR 그 STR 쓰시고 뭐 그 처음에는 쌍따옴표 이렇게 넣어가지고 초기화 시켜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초기화 시켜놓지 않고 이제 UL 태그를 집어넣어서 그걸 초기화 시켜서 사용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UL 태그를 달아야 되니까 저는 UL 이렇게 달겠습니다. UL 태그 다루시고요. 이제 클래스를 씁니다. 클래스 이고로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페이지 네이션. 아, 이 쌍따옴표가 아니라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따옴표를 찍으시겠네요.
따옴표를 찍어주시고요. 페이지 레이션 쓰시고 한칸 뜨시고요. 풀 라이트, 아 이게 풀 다시 알라이트 오른쪽으로 쳐박아라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으로 쳐박는 태그를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만들었으니까 str에다가 맨 마지막 str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닫아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죠. 네, ul 태그를 만들었으면 이제 ul 태그를 닫아 가지고 쓰세요 이런 얘기예요. 닫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div를 한 개 더 만들었는데 왜 더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슬래시 div를 한 개 만들었어요. 제가 슬래시 div는 쓰면 div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설마 div 앞에? 예, 없어요. 없는 걸로. 예, 슬래시 div는 없는 거네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str에다가 마지막 str에다가 열어놨으니까 닫는 거 쓰셔야 되죠. 플러스 이꼬로 플러스 이꼬로 해서 닫는 걸 쓰자. 박스 표시 슬래시 ul 태그를 닫는 걸 쓰자. 이게 이제 맨 아래 두 번째에 있는 소스인데요. 플러스 이꼬로 ul 슬래시 ul을 썼는데 슬래시 div를 한 개 더 붙여놨어요. 이 슬래시 div 왜 더 붙여놨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아니 저희 div 여기 태그 중에서 div를 만들었으면 슬래시 div도 만드는 게 맞는데 그 ul 태그를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슬래시 ul 슬래시 div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희한해요 이게 소스를. 예? 알 수가 없는 소스가 한 개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열어놓으면 닫는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좋다. 아시겠죠? 열었다 그럼 닫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붙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여기 저희는 앞에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네이션,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거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if 문장을 한 개 만들었어요. if, 프리브가 있다. 프리브가 있습니다. 이거 변수 이름이죠. true나 false가 들어가 있고요. 프리브가 있으면 여기 str에다가 뭔가를 만들어두자 이런 얘기인데요. 중괄호 말고 중괄호 말고는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써놨는데요. 지금 문장이 한 개로만 되어 있어요. str 플러스 이꼬로 쓰시면서 여기 이제 상단에 찍으면서 그 li 태그를 만듭시다. li 태그. 자, li 태그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 이제 클래스 이꼬로 인용부 한 개짜리 쓰고 페이지 다시 아이템이라고 썼네요. 아이템이라고 썼습니다. 되겠죠?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썼고 예, 그 다음에 꺽쇠 표시 그 인용부 한 개짜리 뒤로 꺽쇠 표시 한 개 더 쳐주시고요. 앵커 태그 만들었어요. A 태그 한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이꼬로 쓰시고 인용부 한 개 찍었고요. 페이지 다시 링크라고 썼습니다. 링크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사용했고요. 더 한 가지 띄고요. 그 다음에 hrf라는 속성을 썼는데 이꼬로 어디로 이동을 하냐? 이동하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hrf 인용부 한 개 찍고 그 다음에 그 쌍따옴표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분리한 거죠. 플러스 두 개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써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그 가르고 이제 스타트 넘 앞쪽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죠. 앞쪽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넘에서 여기에 지금 그 스타덤이 있다니까 11이라고 한다. 만약에 11이면 10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0으로 가주세요 라고 그거 해놓은 거죠.